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E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E비자는요, 종류가 세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E1비자, 그 다음에 E2비자, 그 다음에 E3비자로 나눠지는데요. E1비자는 주로 무역을 주로 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주는 비자고요. E2비자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코로나 시대 최강비자라고 해서 E2비자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일정한 금액을 미국 내에다가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받을 수 있는 비자가 E2비자예요. 그 다음에 E3 비자가 있는데요. E3 비자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E3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E3 비자는 뭐냐면요. E3는 미국하고 호주하고 FTA를 하면서 Free Trade Agreement, 즉, 미국 호주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때 전문직 비자로 호주 국적을 가진 사람들한테 비자를 줘서 이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따로 비자 카테고리를 준 거예요. 이게 E2 비자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E1 비자, E2 비자, 그 다음에 E3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세 가지 비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E1 비자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한국,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교역량이 어느 정도를 갖추어져 있는 업체가 있으면 이 한국의 업체의 지사를 미국에다가 세울 수 있고 그 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E1비자로 해서 미국에 가서 일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투자나 뭐 이런 부분이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그 한국에 있는 업체가 미국에 되게 상당한 양의 그 제품을 수출해야 돼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 한국에 있는 업체는요, 미국에다가만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다가도 수출을 하고 있고, 중국에다가도 수출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전체 수출량의 50% 이상이 미국으로 가는 그런 업체들 경우에만 E1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한국에 있는 우리 회사가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해요. 근데 50% 이상을 미국에다가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미국에다가 회사를 설립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미국에다가 투자,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해서 미국에다가 지사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직원을 파견해서 할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무슨 비자를 받아요? 예, E2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가 무역량으로 50% 이상이 미국 쪽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E1 비자 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 세계 각국에다가 다 보내. 그런데 미국은 50% 이상은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하시고 회사를 세워서 직원을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가셔가지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비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E2 비자예요. 그러니까 인베스터를 통해서 가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E2 비자는 보통 소액 투자 비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투자만 하면은 E2 비자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금액이라도 미국 내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럼 그 투자를 한 금액을 가지고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에서 미국 내에서 일정한 부분의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미국의 그런 법 체계가 한국에 있는 법 체계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논리가 좀안 맞는데 논리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야, 실질적으로 내가 비자를 받아야지 미국에 가서 일을 할거 아니냐. 그래야지 뭐 투자를 하고 일을 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 법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미리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리 투자를 하고 그리고 회사를 세우고 그쪽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고용 창출을 만들어내면 그때 이 비자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자를 줄게 하고 내주는 비자가 바로 E2 비자예요. 그래서 E비자는 조약을 근거로 해요. 그래서 E1비자도 조약,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의 그런 조약, 법규가 아니에요. 미국 내에 있는 국내 법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그런 투자 조약에 의해서 E1비자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E2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E2비자도 한국과 미국에 있는 그런 조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이 체결된 게 1957년이에요. 그래서 1957년부터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다가 일정량을 투자를 하거나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일정량을 수출을 하는 경우에 E1과 E2비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뚜리 비자라는 게 있다. 근데 이뚜리 비자는 우리나라하고 해당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어디하고만 해당한 게? 미국하고 호주하고만 FTA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FTA 뭐예요? Free Trade Agreement. 조약이죠. 그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인데 그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 양자간 조약이라고 해요. 조약은 다자간 조약이 있고 양자간 조약이 있어요.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을 만들면서 그걸 세운 법규는 다자간 조약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다 참여를 해요. 그래서 다자간 조약이라고 하고 양국가, 한미 FTA, 뭐 한국하고 호주하고의 FTA, 뭐 한영 FTA, 아 그런 건 없죠. 한국 EU FTA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중 FTA, 한일 FTA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양자간이에요. 왜냐하면 두 명밖에 없으니까. 지금 한미 FTA, 한미 FTA는 두 개의 그 국가가 조약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자 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호주하고 간에 협약을 해서 만든 게 그 미국 호주 FTA이고요. 미국 호주 FTA를 근거로 해서 호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스페셜티 오키페이션 전문직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뚜리 비자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분인데 예를 들어서 호주로 갔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뭐 유학하고 영주권 받고 호주에서 호주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비자로? 이뚜리 비자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말도 잘하고 호주에서 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시는 분인데 그런 부분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문직으로 가실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비자가 막혀 있으면 이런 미국하고 호주의 FTA에서 근거해 나오는 이뚜리 비자를 신청해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E비자, 제가 말씀드렸던 E비자는 E1, E2, E3가 있지만 E1비자는 그 무역을 통한 비자고요. E2비자는 투자를 통한 거고 이뚜리 비자는 호주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조약에 의해서 된 거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뚜리 비자를 가지고 해서 미국에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자의 가족은 어떻게 부를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F1 비자나 이런 거, J1 비자나 이런 거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F1, 가족은 F2,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하고 가족하고 그 F1, F2, 뭐 J1, J2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비자의 같은 경우는 E1 비자는 E1 프린시플이 있고 E1 디펜던트가 있어요. 이거 A 비자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본인이 E1 비자다 그러면 가족, 뭐 배우자나 자녀도 E1 비자가 되는 거고요. 본인이 E2 비자다 그러면 본인의 가족, 배우자도 E2 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E2, E비자, E비자의 또 하나 강점은 뭐냐면 그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E2 비자의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EAD 카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다른 쪽에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내가 E2를 해서 비즈니스 사업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체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업체 외에 다른 곳에 가셔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E2 비자의 단점은 뭐냐면은 E2 비자는 스스로 영주권을 스폰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E2 인베스터로 비자를 받아갖고 미국에 왔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영주권 스폰서를 못해요. 왜? 그거는 이제 보나피드의 오퍼가 아니기 때문에. 즉, 다른 미국 사람들한테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E2 비자 그 인베스터는 본인의 회사를 통해서 본인을 취업하실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E2 비자의 배우자는 그 워크퍼밋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회사 가서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그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E2 비자의 약간의 단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인베스터를 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E2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E2 비자 중요하고요. 지금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대지만 미국 내에서 아니 미국 외에 대사관에서 다른 비자, H 비자나 L 비자는 지금 인터뷰에서 그 인터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데 이 E 비자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인터뷰 비자 발급 다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비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또 다른 비자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